타인 류 저로. 그래서 17마디가 여기인데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은 이걸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를 제가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둘, 셋,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아니면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가 우리의 연인이잖아요. 테리가 이병헌한테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 러브가 무엇이요? 벼슬보다 좋다 하더이다. 이러니까 이병헌이 깜짝 놀라. 아니, 그걸 왜 물으시오? 그렇긴 한데 혼자는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럼 나와 함께 하겠어? 하고 테리가 묻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여자라 그러. 난 총도 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총 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뜨거워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테리가 그러죠. 아, 아주 어렵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의 한 일부분인데, 테리야, 테리야. 뭐 옛날에는 지연아, 지연아 했어요. 전지연. 근데 이제는 테리야, 테리야.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이제 옛날 저기 배우 중에 뭐 은주 뭐 있잖아요. 그럼 은주야, 은주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예. 자, 그러면은 자, 연습을 시작할게요.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예비박도 그죠? 그냥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이건 딱 맞죠, 그죠? 이래서 오늘의 테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이까지 가는 거.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이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하나만 더 나가고 오늘 정리를 서서히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해 테리야, 사랑해. 아, 여기가 중요하죠. 테리야.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종지를 많이 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 여기에 음은 없지만은 이게 3박자 그대로 끌어주지만은 여기에서 너를 사랑해 이까지 가서 종지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너를 사랑 16분을 만들어줘야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판타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종지. 테리야, 사랑해 테리야, 너를 사랑해. 이게 종지예요. 보통 여기서 종지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왜 그러냐면 도미난트잖아요. 도미난트 토니카 해결이 되고 여기 종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 아니면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이런 식으로 아티큘레이션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다른 악기에서 많이 이렇게 해요. 기타에서만 안 할 뿐이지. 예.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테리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기타 앤 류 쩌로.